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HPT 테스터기 하나 주시겠어요? HPT 테스터기요? 네. 이거 1001 모델인가요? 그거 아닌데. 아, 그럼 이거 넓은 거 1002 모델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 그러면 HPT 테스터기는 이거 말고 없어요. 아, 그래요? 한번 찾아볼게요. 아, 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예? 어, 잠시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또 나왔다고? 안녕하십니까, 공급을하다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HPT 제품의 1001이라는 검정기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검정기의 베이스를 두고 테스터기 역할도 해줄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제품인데요, 벌써 누적 판매가 2만 개를 돌파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매 후기도 너무 괜찮고 사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도 너무 괜찮은데 HPT 이 한국 본사에서 그 와중에 또 단점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나왔던 1001 제품과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까 하거든요. 자, 일단 모델은 HDM-2001로 나왔고요.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하드케이스에 들어있습니다. 안에를 열어보시면 리드선이 들어있고 짜잔, 2001이라는 모델로 새롭게 출시된 모델인데, 이 제품이 기존에 나왔던 1001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단점들이 보완되었고 어떤 특징들이 더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용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차이는 1001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포켓에 넣었을 때 길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조금은 불편한 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2001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켓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컴팩트하게 출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존 1001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 테이블이나 책상에 놓고 사용하실 때 뒤쪽이 수평이 아니라서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놔두고 보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부분이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셔서 이번에 출시된 2001 같은 경우는 뒷편면이 수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상이나 테이블에 놓더라도 내가 측정하는 값을 바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기존 1001 모델의 경우 형광등이나 햇빛 아래에서 작업할 때 안에 화면이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이 많으셨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2001 같은 경우는 백라이트가 이렇게 녹색으로 진하고 선명하게 나와서 형광등이 비추건 햇빛이 도달하더라도 기존 1001에 비해서 화면이 선명하게 더 잘 보이게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01 모델 같은 경우는 온도는 표시가 안 되었지만 2001 모델 같은 경우는 아래쪽을 보시면 온도도 표기가 되고요. 1001의 경우 비접촉 검정기 모드가 아닌 오토 모드, 이렇게 두 가지 모드만 있었는데요. 오토 모드에서 이렇게 리드선을 이용해서 만약에 건전지에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갖다 대었을 때 이렇게 1.48V라는 볼트 값을 측정을 내는 데까지 시간이 한 1초에서 1.5초 정도 걸려요. 근데 200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측정 모드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버튼이 하나 더 있죠. 요 버튼을 누르면 자, 활선 모드, 그리고 저항 측정 모드, 그리고 도통 테스트, DC, AC, 이렇게 내가 원하는 측정 모드를 들어가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점이 좋냐면은 한 가지 측정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오토로 했을 때보다 이렇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값에서 측정을 했을 때 훨씬 더 화면에 빨리 나타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건전지에 리드봉을 대는 순간에 바로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전에 1001의 경우 오토 모드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서 건전지에다가 똑같이 리드봉을 대었을 때 한 1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모드로 쓰면서 측정값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개선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기존 1001 모델의 경우 뒤쪽에 드라이버를 풀어야 건전지를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드라이버가 들어있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소비자분들의 피드백을 받으셔서 이번에 2001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소하지만 건전지를 삽입할 때 필요한 드라이버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성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소하지만 소비자가 말하고 있는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부분이 확실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2001 모델의 경우 기존에 나왔던 1001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검정기들이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방전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전 모드가 저절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왼쪽 상단에 시계 모양이 켜지고
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절전 모드를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절전 모드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언제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되냐면요.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 이 절전 모드가 있는 걸 선호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전원을 켜서 잠시 놔뒀을 때 저절로 알아서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있다가 꺼지길 원해요. 그래야지 배터리 소모도 줄이고 방전이 날 확률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근데 절전 모드를 꺼서 계속 켜져 있다라고 했을 때 좋은 점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나라 배전 전압이 22.9kV라는 고압이 흐릅니다. 그런 고압이 흐르는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고압 활성 경보기라는 걸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이 포켓 검정기가 이렇게 지금 절전 모드를 끄고 계속 켜 있게 해서 비접촉 검정기 모드로 쓰고 감도를 가장 높이 하이로 올려놓고 호주머니나 포켓에 놓고 다니게 되면은 혹시나 내가 가다가 고압이 흐르는 곳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지를 못하겠지만 이 검정기가 지금 비비비비비 소리를 내면서 알려줌으로써 나의 안전을 또 지킬 수가 있게끔 되는 역할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활성경보기 역할에 100%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활성경보기도 무조건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 포켓 테스터기에 절전 모드를 끄셔서 하나 더 가지고 다니시게 되면은 고압 활성경보기가 1차적으로 삐비비 신호를 줘서 알려주겠지만 2차적으로 또 이 검정기가 내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용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비접촉 검정기로 사용하셨을 때 로우와 하이가 있습니다. 하이로 해놓게 되었을 때 민감도를 올린 상태인데 똑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지금 한 뼘 정도 떨어졌는데도 전기가 흐른다고 알려줍니다. 근데 민감도를 로우로 낮추게 되면은 똑같이 한 뼘이 떨어진 곳보다 더 가까이 와도 안 알려주죠. 그래서 비접촉 검정기에 절전 모드를 끄시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만약에 지나가다가 전기가 흐르는 곳에 가까이 가기 전에 삐비비 소리를 내서 알려주면은 감전으로부터 내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으로 쓰려면 절전 기능이 있어야지만 계속해서 내가 작업하는 동안 이 비접촉 검정기가 민감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곳이 가까이 가면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지금 비접촉 검정기로 사용을 했을 때 기존 100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것 봤을 때 소리라든가 이 표시를 해주는 게 칸수가 늘어나는 걸로 표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가까이 갔는지 전기가 흐르는지를 구분할 때 시야성이 조금 흐린 게 있었는데 지금 2001 같은 경우는 색깔로 구분을 해줘요. 자, 이렇게 녹색으로 나다가 가까워지면 빨간색, 좀 더 멀어지면 녹색, 이렇게 칸수도 지금 보시면 똑같은 녹색이라도 뒤로 오면은 칸수가 줄면서 녹색, 가까이 가면은 칸수가 많아진 데서 빠바바바박, 그 다음에 더 가까이 가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훨씬 더 시안성이 좋아졌더라고요. 자, 일단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원 버튼을 1초 정도 누르면 전원이 켜졌죠. 일단 켜지는 순간에 오토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터기 모드입니다. 비접촉 검정기의 모드가 아닌 테스터기 모드라서 이렇게 구멍이 들어있는 리드선을 꽂고 나서요. DC를 측정해도 바로 1.52V라는 볼트 값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바로 자, 이렇게 220에다가 꽂게 돼도 바로 AC 모드로 자동으로 변환하면서 232V에 아래쪽에는 60Hz라고 Hz까지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오토 모드에서 이렇게 저항에다가 이렇게 리드봉을 갖다 대도 바로 0.664MΩ이라고 이렇게 저항값도 바로 측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도통 테스터도 바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오토 모드에서는 교류, 직류, 그리고 저항값, 도통 테스트, 헤르츠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제 오토 모드에서 여기 지금 가운데를 보시면 이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에러, 로우라고 뜨고요. 이제 비접촉 검정기의 모드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민감도를 낮게 할 경우에는 로우, 한 번 더 누르면 하이, 이렇게 민감도를 높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백라이트를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밝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요 SEL 버튼을 2초간 누르게 되면은 백라이트가 이렇게 녹색으로 나와줌으로써 가시성을 좋게 해주고요. 일단 지금 HPT 테스터기들이 이제껏 나왔는 것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이 오토 모드가 생각보다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실 때 정말 편하거든요. 그냥 오토 모드에 놓고 리드봉을 꽂으신 상태에서 DC든 AC든
저항값이든 도통 테스터든 바로 가능한 부분이 이게 정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01 모델은 기존 1001 모델과 다르게 내가 원하는 모드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라이브 활선 모드, 그리고 메가 옴 저항 테스트,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지금 소리 표시가 있죠. 요거는 지금 도통 테스트를 하는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DC,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AC. 내가 자주 쓰는 모드가 있다면 그 모드로만 들어가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 지금 시계 모양이 있는데 이게 앞전에 말씀드린 절전 모드를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계 모양이 나와 있다라는 거는 절전 모드가 작동이 되어서 한 2, 3분 지나면 저절로 전원을 차단시켜서 배터리 방전을 보호해 주는 거고요.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서 이 지금 시계 모양을 없앨 경우에 절전 모드를 끄게 됨으로써 계속 이렇게 켜진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맨 오른쪽 버튼을 2초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백라이트가 녹색으로 나와서 디스플레이를 잘 보이게끔 해줬는데 이 2초간을 누름으로써 백라이트도 나오지만 여기 보시면 LED 라이트가 켜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두운 곳에서 배전함이나 이런 곳에 테스터기를 사용할 때 라이트를 비춰줄 수 있는 역할도 1001과 똑같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HPT에서 새롭게 출시한 HDM-2001이라는 비접촉 검정기의 베이스를 둔 포켓 테스터기를 한번 소개를 시켜봐드렸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1001 모델에 비해서 정말 많은 점들이 사소하지만 보완이 됐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각각 모드로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라던가 이 시안성을 올려놓은 부분이 너무 많이 와닿았었고요. 이렇게 이제 괜찮게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저는 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조금 우려를 했었거든요. 다행히도 기존에 나왔던 1001과 동일한 금액으로 출시를 했다고 해요. 한 25,000원 정도로 출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검정기랑 일반 테스터기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포지션이 제가 이제껏 HPT에서 출시한 제품들을 1001 지금 보시면 비접촉 검정기가 한 70% 정도의 영역이고, 그리고 한 30%의 테스터기 영역을 가진 제품, 그리고 지금 1002 모델도 제가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요거는 진짜 확실하게 테스터기에 포지션을 두고 비접촉 검정기 모드를 그냥 덤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듯한 느낌의 제품이었는데 딱 포지션이 요 1001과 1002 사이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접촉 검정기 모드로도 사용하는 게 한 50%, 포켓 테스터기의 역할도 한 50% 정도가 들어가 있는 요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또 보시고 이 지금 2001 모델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 10분께 제가 또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진짜 계속해서 지금 HPT 제품이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니즈를 또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금 더 괜찮은 기능들을 넣어서 출시하는 모습이 너무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벌써 1001 모델이 2만 개가 판매가 되었다라는 거는 진짜 시장을 압도했다라는 말이랑 거의 동일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부족한 부분 조금 더 충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출시를 했는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괜찮은 제품이 나올 때마다 제가 많이 또 소개를 시켜봐 드릴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